그래가지고 종주를 하다가 이제 같은 그 멤버들이 하루에 우리가 2, 30km씩 걷는데 우리 달리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마라톤을 한번 해봤어요. 굉장히 그 제 인생에서 탁월한 선택을 했다.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어요. 크게 보면 마라톤 대회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배번이 있고 기록증이 있고 그다음에 기념품들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뭐 이걸 수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뭐 쌓이게 되면서 이걸 아 체계적으로 좀 이걸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일기도 쓰면서 그때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록하게 됐죠. 제 마라톤 인생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개인의 역사라 생각하고 그걸 쭉 모아왔던 거죠. 뭐 메달 같은 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어떤 때는 집사람이 그거 너무 많으니까 좀 의미 있는 것만 남기고 여장사한테 팔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힘들어질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구나 약해질 때마다 바라보면서 이 힘을 얻기도 하죠. 동아 마라톤 대회가 저는 제일 중요한데요.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연속해서 3시간 30분 기록을 이번에 달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운 그것을 이뤄냈다라는 거라서 이번에 그 10번째 뛰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게 이제 기억에 남고요. 서울이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세계적으로 참 우리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서울 한가운데에 큰 강이 흘러가고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 레저를 즐기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 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. 서울에 여러 마라톤 대회들을 참여하게 되는데 저도 이번 계기로 보면서 참 그 제 마라톤 인생을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해갑이 2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지금 현재 풀코스만으로 봤을 때 76번을 뛰었는데 100번을 달리고 싶고 모아줘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욱더 앞으로도 더 의미 있게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보다 더 훌륭한 그 개인의 어떤 역사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다른 경험들 서울과 함께 한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참여하십시오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. 서울을 모아줘 화이팅!